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5단 선반 위에 이제 올려놓고 그동안 분갈이 했던 거, 분갈이 못 해줬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예쁜 짓 하는 아이들과 햇빛 부족이어서 웃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다육이들을 좀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할게요. 참, 그러기 전에 이웃님이 또 저번에 또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못 보셨나 봐요. 이거 옵두사 저번에, 분리해서 심은 거잘 크고 있나 궁금하다고 해서 이거 옵두사 잘 크고 있습니다. 분리한 거 자리 잘 잡고 크고 있고 얘도 이렇게 새순 나오면서 그때 분갈해줬던 거잘 크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할게요. 맨도사 저번에 주전자 모양에다가 화분에 분갈했던 거빛 부족이어서 이렇게 웃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흐려서 화면도 조금 어두운데요.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요거 야곱새니 요것도 잘 크고 있고요. 이거 부용도 잘 있습니다. 또 분갈이 안 해줘가지고 요즘 제가 분갈이 한동안 많이 안 해줬죠. 해줄 게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기가 싫으네요. 싫을 때는 안 합니다, 저도. 그리고 저기 앙팡금이 많이 웃자랐죠. 금 색깔은 안 변했지만 왜 저렇게 됐느냐면 그늘진 곳에 그냥 방치해놨더니 웃자라서 옮겨놨어요. 며칠 전에 정리 요거 영상 찍는다고 옮겨놨고 요거는 어소금 얘도 분갈이 안 해준 거 그대로 있고요. 얘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잘 있고요. 슈퍼 엘레강스 뭐 예쁘게 오므라들어 있었다가 저번에 하도 목말라 해서 물을 줬더니 잎이 쫙 펴져 있어요. 나중에 또 예뻐지는 모습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집시 이것도 분갈이 안한 거지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흑흑룡과 엄청 통통하지요. 저번에 나누어서 심었었는데 얘는 옆에 요거 자구도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얘는 엄청 통통해졌어요. 처음보다. 그리고 이거 웨스트 레인보우 요것도 색감이 그대로 있으면서 웃자라지 않고 예쁘게 있습니다. 분갈이 해준 거. 그리고 요거 블루 서프라이즈 요것도 약간 보랏빛 나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얘도 그대로 잘 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 휴밀리스가 참 예뻐요. 또 웃자라지 않고 다행히 이렇게 있습니다. 잘 통통하니 잘 있죠. 뭐 얘도 물준 지가 얼마 안 돼서 있고요. 그리고 립토스도 우리 집에 와서 좀 많이 컸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눠진 게 아주 곳에 제가 안본 사이에 물을 먹고 많이 컸죠. 통통해지면서. 그리고 얘 아이고 뒤에 이름표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얘 저번에 이웃님들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름표를 안 달아놔서 모르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12직원 얘도 분리해서 심어 놓은 거 이제 자리 잡았는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 설황 꽃한 송이가 이렇게 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정말 예쁘지요. 작년에는 꽃들 많이 그래도 일곱 여덟 송인가 있었었는데 제가 막 씨앗 채취한다고 막 이게 위에 면을 팍팍 긁고 막 그랬더니 몸살을 앓고 그랬는지 요번에는 올해는 딱한 송이만 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쁘죠?
이제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염자, 입꼬지로 키우고 있는 거 아주 제법 많이 컸어요. 옷자락이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얘도 잘 크고 있고, 얘도 입꼬지로 키우고 있는 저거 염자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옆에 새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5층 탑, 저번에 사오고 분갈이 안 해줬더니 워낙 이 지금 꽉차 있어가지고 5층 탑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꽉 차고, 그리고 꽃이 벌써 예뻤었는데 지금 꽃이 지고 있네요. 어저께도 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앙증맞게 예뻤었는데 지금 졌네요. 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 5층 탑 저번에 작년에 사서 분갈이했던 거 지금 많이 커서 화분에 거의 꽉차 있죠? 끝은 이렇게 살짝 마르긴 했는데 제가 물을 너무 조금 한동안 굶겼어서 그런지 살짝 끝이 마르긴 했지만 이렇게 새순도 나오고 있으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한번 깍지벌레 있었어요. 깍지벌레 생겼어가지고 조금 얘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급처방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살구미임금. 저번에 적심했었는데 아직 새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있고 색감도 변하지는 않았는데 얘도 그냥 그늘에 이렇게 놔뒀는데 그대로 금 색깔로 있고요. 잘라놓고 그대로 놔뒀는데 아직 안 심었어요. 안 심었는데 뿌리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여기다 그냥 얼려놨었는데 세상에 뿌리가 그래도 나왔네요. 뿌리 나와 있네요. 그냥 이렇게 얼려놨거든요. 잘라서 얘도 심어줘야겠네요. 이제 자리 잡으라고. 그리고 요거는 시골에서 저번에 몇개막 뛰어와서 얻어왔던 거 이렇게 옮겨 심어놨는데 조금 통통해지면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가재발 선인장. 얘네들 분리해서 이렇게 해놨던 거잘 크고 있습니다. 쟤는 웃자라서 많이 미워했었는데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저 끝에는 이름도 모르는 건데 웃자라길래 저쪽에다 처박아 놨고요. 얘도 가재발 선인장 이렇게 새 잎이 나오면서 색감이 예뻐지면서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로망이냐 르망이냐 얘도 살짝 저번에 한번 깍지벌레 생겨가지고 예쁜 짓 하다가 제가 또 급처방해서 잎이 조금 미워지긴 했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웃자라서 놔뒀던 거 나름대로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정야. 정야를 얘기 안 했는데 정야가 빛 부족이어서 저기다 안 놓고 그냥 그늘에 놔뒀었더니 그냥 웃자라 있길래 얼른 제가 분갈이해서 저쪽에다가 며칠 놔뒀 그늘에 놔뒀다가 심어 놨는데 엄청나게 웃자라 있죠? 정야가 웃자라는 대마왕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얘 새잎이 나오고 있었던 거 그때 보여드린 거 많이 컸지요? 이거 그때 3,000원인가 얼마 주고 제가 샀던 건데 새잎 나오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단 선반에 있는 거, 아, 얘 소개 안 했네요. 예, 저번에 그때 샀던 거뭐 많이 그래도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잘 크고 있어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뭔가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얘도 분갈이 안 해주고 그냥 방치. 때론 방치해도 잘 크는 아이가 있고, 너무 신경 써도 안 크는 아이가 있고, 아주 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다육이도 보면은. 그래서 무관심해야 더잘 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오늘
5단 선반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 좀 대충 옮겨 놓은 거. 다음에는 또 다음 주쯤에는 제가 이제 4단 선반 위에 놓고 키울 거 대충 정리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는데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불금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정말.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